나와 평생 함께 할래요. 매일매일 나와 결혼해 줄래요. 전에 365일 24시간 전국 출장 가능 상시 출동 깔끔 신속 만사 해결 이거 해주세요. 롯데 행사 대표 추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여러분 어디냐면요, 저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의 추억이 가득 담기고 수없이 밟고 지나다니고 구경하고 눈독 들였던 롯데몰 롯데타워입니다. 언제 여기 살 수 있을까? 풍수지리가 진짜 기가 막힌데 여기는? 하여튼 78층에 거주하기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뢰 한번 확인해볼까요? 의뢰 요청 댓글 모음. 어? 나 안 읽을래. 알아서 하라 그래요. 다 커플이야 이 세상에 지금. 하여튼 생애 첫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어쩔? 첫 데이트는 어디서 해야 되나요? 연애 3년차 웬만한 데이트는 다 해본 것 같은데 트렌디한 요즘 데이트 뭐 없을까요? 9년차 장기 연애 중입니다. 가족 같다고 하는 여자친구를 다시 한번 설레게 만들고 싶어요. 요즘 너무 더워서 가만히 있어도 불쾌한데 여자친구랑 즐겁게 데이트할 수 있는 곳 있을까요? 더 이상 싸우기 싫어요. 곧 헤어질 것 같은데? 모두 다 깨져라. 아니 그래도 제가 또 해야 되잖아요. 결제를 바란다고 여기 대문짝만하게 써져 있는데 해줘야겠죠? 걱정이 되게 하는 게 제가 데이트는 사실 잘 몰라요. 데이트가 뭐야? 연애가 뭐죠? 하여튼 뭐 제가 오늘 오히려 배워가도록 할게요. 와, 그대로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구나. 안녕 애기들. 와, 상어인가? 우와. 저의 인터님인가요?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뭐야, 저의 인터님이에요 오늘?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출연 섭외를 받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역시 아니, 인턴으로 오셨는데 제가 대표거든요? 그래도 깍듯하지 않습니까? 제가 싸가지 없으면 바로 잘라주세요. 와 오늘 근데 네. 진짜 완벽한 멋진 인턴이시다. 너무 멋있으신데요? 아, 지난 인턴이랑 좀 많이 비교되죠? 아니요 지난 인턴 우리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제가 좀 낫지 않나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둘 다 거기서도 똑같아요. 오늘 네. 업무가 네. 단계별 데이트예요. 오늘 저희가 여기서 커플로 빙의해서 상황극을 해야 돼요. 제가 아무도 모르는데 돈 주고 배운 연기고 저도 대충 아, 어깨너머로 보고 있는 거 있는데 네네네. 반복이라고 잠시만요 어깨너머로 네. 아 좀 있네요. 그쵸? 네 좀 있어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20살 동갑내기 커플이에요. 캠퍼스 커플 사귄 지 일주일 첫 데이트를 앞뒀고 남자분은 인생의 첫 연애고 여자는 인스타 팔로워 5,000명 사진 찍어주고 인생샷 남겨주는 그냥 초기 커플. 그렇죠 그렇죠. 오늘 데이트를 하고 나면 애정도가 네.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데이트 끝날 때마다 심박수를 체크해서 심박수가 높으면 통과인 거예요. 잘 채우고 왔네요. 그쵸. 지금 심박수가 제가 평소에 근데 거의 97에서 95, 92. 와, 86 나왔어. 와. 아, 진짜 여유로우신가 봐요. 20살. 한번 그렇게 상황 가봅시다, 우리. 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부터 시작. 자, 먼저 갈래? 아니야, 먼저. 와, 동물에 관심 많아? 나는 관심은 많은데 아쿠아리움은 안 와봤어. 근데 오늘은 술을 체험하고 술을 체험하고. 술? 아니 수. 뭐라는 거야? 애칭을 한번 정해봤어. 추수 감사절. 어 그럼 오늘이 추수데이네? 어 추수데이? 알았어. 최악이다. 어 여기다 여기야? 어.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인생샷 찍는 데구나. 짠. 다리가 길어 보이게 찍어줘야 돼, 혁수야. 와, 지금 엄청 길어 보여. 지금 서장훈 같아. 어? 어? 그래요, 아니, 아니야. 아니, 농담이지. 그래. 근데 지금 진짜 바닷속에 있는 것 같아. 그래? 어머! 혁수야! 혁수야! 진짜 너 지금 바닷속에 인어 같아. 상어 같아, 상어. 최고다! 고마워! 내가 이거 올리자마자 좋아요 눌러야 돼. 알았어. 가자! 혁수는 최고의 사진작가야. 나만의 사진작가. 잘 나오게. 그죠? 혁수가 사진을 너무 잘 찍어서 믿음이 가. 혁수야 너무 그렇게까지? 하나 둘 셋. 뒤는 파도 진짜 너무 잘 나온다.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빨리 가라고. 누구야? 진짜 바닷속에 있는 느낌. 우와, 우와, 너무 감동이야. 진짜 바닷속에 있는. 이야, 다리도 진짜 길다, 너. 아니, 우와. 길어 보이게 찍어줘서 너무 고마워. 아니야, 너가 원래 나... 길어. 왜? 아니, 아까 시작할 때보다 좀 더 나 많이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아, 그럼 언제까지 데이트하는 거지? 빨리 가고 아, 우리 약속했지 않아? 몇 시까지 헤어지기로? 아이고, 나 너가 다 방금 그 압박 면접해서 108까지 올라갔어. 나 왜 이렇게 평온하지? 75. 빨리들 움직여봐, 친구들아. 왜? 나랑 있는데 평온해? 나 안 할래. 지금 너무... 난 집에 갈래. 너무... 그냥 다른 사람 만나. 나 갈게. 잠깐만, 나 수영 좀 하고 올게. 갈게, 혁수야. 지금 몇 시예요? 아니야. 100이다! 100이야! 그냥 절로 가. 어? 나 그냥 가? 갑시다. 혁수랑 헤어져야지. 그때 월드몰에 오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어, 나 너무 그래요. 학생 때부터 진짜 많이 와봤던 데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 못하는 걸 찾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희는 국제 커플이에요. 아, 국제 커플. 너무 멋있으시다. 그러면은 네. 오늘 이제 한국 어제 입국해가지고 첫 데이트 여기로 왔어요. 와, 첫 데이트. 와, 대박이다. 한국에서 첫 데이트. 데이트 코스를 조금 짜주셔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어떻게 설계하셨습니까? 네. 저희는 일단 오늘 여기서 선글라스 꼭 살 거고요. 꼭 살 거고. 그다음에 저희 월드타 전망대를 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날이 좋다? 어, 계속 비 오다가 오늘 딱 날이 좋아. 와. 즐거운 데이트 하세요. 네. 어, 커플이세요? 네, 오늘 700일이에요. 700일? 네. 기억에 남는 데이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네. 이렇게 실내에서 팝업 같은 거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유난히 롯데월드몰에 있는 매장들이 이벤트를 많이 해요. 진짜? 이벤트를 많이 해요. 오늘은 뭐 드셨어요, 그러면? 오늘 노 도넛밖에 안 먹었어요. 아직 못 먹었어요. 아, 오늘 일단 도넛스 때리고 당부터 올리고 시작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더우니까 사람들이 야외 데이트보단 실내 데이트로 많이 오네요. 더우나 추우나 바람이 부나 여기는 모든 걸 다 막아주니까요. 맞아요. 그럼 안에서 뭐 할 수 있는지 제가 또 좀 이번에 고급스러운 걸로 준비해 볼게요. 좋아요. 아시죠? 뭘까? 네. 여기 통과하면은 네. 저희 다시 커플로 되는 거예요. 한 그래도 3년 정도 만난. 그리고 연하남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 연하남 너무 지금 동안이어가지고 연하남 충분히 가능해요. 층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반어법 같긴 한데 진짜 여기 건너면은 너 다리 잘리는 거다. 하나 둘 셋. 아, 누나 빨리 들어와. 어, 누나 좋아. 식단 잡쌌어? 이게 무슨 연하야. 건달이잖아요. 건달 식단 잡쌌고 어떻게? 나가야겠다. 그냥 우리 뭐 서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니까 그래. 좀 대화할 만한 또 다른 어떤 매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응. 어. 그래서 여기 데려왔어? 영혼의 지식을 채우러. 그래 어. 보자. 우와, 나 진짜 신기한 걸 봤어. 뭐? 이거 의자야? 모형이야? 이거? 철이야.
철이 안 들었구나. 우와, 여기도 되게 예쁜 조형물이 있네. 아, 색감이 엄청 예쁘다. 뭐 같아 이거는? 불, 불꽃. 너는? 그 인사이드 아웃에서 나오는 그 아 같아. 와, 나도 사실 그 생각을 했어. 어, 그럼 이거는 뭐 같아? 그거는 지방이. 아, 치. 아, 어, 그 그런가? 그럼 잠깐만, 응? 잠깐만 만나볼게. 어, 맞는 거 같아. 그치, 그치, 왠지. 사실 이 작가님의 의도는 따로 있겠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의 상상도 또 자유니까. 어, 그거 중요하잖아. 오늘 받은 영감을 토대로 서로 얼굴 그려줄까? 그래, 그럼. 그래? 나는 근데 정말 그래?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좋아. 특히 내 얼굴 잘 그려야 된다. 맞어. 떨리기 시작하네. 한번 나만 봐줄래? 오, 오케이, 알았어. 아, 왜 그래? 빨리 그려.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면 또... 아, 그랬어? 아, 너무너무 보기 좋다. 근데 나 다 알아. 내 외모 때문에 사귄 거. 누가 이렇게 크게 웃었어? 여기 앞에. 잠깐만. 그럼 나 친구랑 얘기 좀 하고 올게. 여기 누구 있어? 야, 재환이 봐봐. 상처받기 금지다. 야, 내가 하고 싶었단 말이야. 나 그리다 보니까 김경호 형이 됐어. 어떡하지? 우리 헤어지자. 나를 위해서. 누나, 그건 박완규야. 누나, 누나 머리 기장만 같으시지 다른 분이라고. 야, 형수야. 그런 건 넘어가죠. 다 그렸어? 응. 혁수야, 한번 보자. 어, 하나 둘 셋. 우리 헤어져. 나 너무 잘 그렸는데 이거 5만 원 받고 사라. 진짜 똑같지 않아? 근데 나 얘랑 눈이 마주쳤는데 미치광이 같아. 아까 네가 내 그림을 그리는데 딱 이 표정이었어. 눈이 돌았었었거든. 너무 귀여워. 고마워. 소중하게 간직할게. 네 그림은 줘봐봐. 머리 제모했나? 나 앞머리 조금 시술 아니잖아. 여기에 한 28 뭐 더 먼저 해. 살색을 먼저 칠하고 해가지고 표현이 잘 안 됐어. 다시 그려 아니지? 다시 그리지 마. 어차피 우리 다음은 없어. 너는 68까지 내려갔어. 나와의 데이트가 68밖에 안 되는구나. 아니, 이 그림을 보고 내 그림을 보면 너무 한심해서 그래. 여기서 110이 넘어야 된대. 110? 너는 두 배를 떼야 되네, 혁수는. 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아까 내 챌린지 해주기로 했으니까 혁수가 챌린지 하자. 그래. 빠. 지. 무.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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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라쉬.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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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라쉬. 라, 아, 아, 아. 뭐. 내가 앞에 설게. 이거 틀리면 또 헤어지는 거야? 어. 어디 보면 되지?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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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라쉬.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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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라쉬. 와, 아, 아, 어, 왜, 너. 이러고 세네. 안녕! 나 좀 된 것 같아. 한번 확인해 볼래? 한번 확인해 볼래? 됐어.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서 심박수를 넘겼어. 어디서 심박수 올랐어? 끝나고 우리 이제 헤어질 생각에? 짜잔. 아, 뭐 이런 걸 준비했어. 야. 어, 근데 너무 오래됐는데 뭐 이런 데 데이트 아유, 멋있긴 하네. 좋다, 좋긴 좋네. 난 이런 데 처음 와보잖아. 우리 뭐 10년 연애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연인인데 가슴 뛰는 어떤 일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혹시 높은 데 오면 고소공포증 좀 있잖아. 아, 나 너무 심하잖아. 혈압도 좀 높아지네? 근데 또 경치 보니까 확 풀리네. 아, 풀려? 근데 나는 이렇게 높이 올라오면 이런 생각 든다. 뭐 생각?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왜 내 건 없나? 없나? 나도 들어. 아니, 우리가 준비했어. 뭐 이런저런 데이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맨날 집에만 처박히고 좀 그러니까. 아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3일째씩 머리도 안 감았는데 이런 데 데려오면 어떡해. 좀 말이라도 좀 해주지.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지만 우리 뚝, 가슴은 뛰어야 되잖아. 근데 뚝뚝 떨어진다. 팔팔 가서. 어, 많이 내려갔네. 그니까. 나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용하다. 짠! 대치야, 우리 노년 부부 아니야. 아, 그래요? 어, 노년아. 아, 또 그래도 인턴이라 그래서 옷 준비성이 좋네. 근데 우리 자기는 왜 1년째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야?
혁수 씨를 만날 때마다 입는 옷이 아니 10년 만났는데 무슨 혁수 씨야. 직장 선배도 아니고 나 진짜 응. 항상 새로워. 10년 동안? 그래 그게 내 매력이지. 그러니까 어. 우리 계속 왜 짠하는 거야? 뭐 들기만 하면 이렇게 짠하는 거 병인 것 같아. 지난번에 우리 등산 갔을 때 약속물로도 짠했잖아. 나는 10년째 자기가 이런 개그 치는 거에 웃어주는 게 자존심 상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올게. 아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원래. 아 이렇게 맞아야지 뭔가 느낌이. 언젠가 그가 너를 마음 아프게 해. 아, 마음 아프게? 아 이거 너무 안 맞는다. 10년 동안 사랑했지만 이제는 사랑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겠다. 뭐야 이 풍선은? 이게 뭐지? 오빠 이거 설마 이... Let it be 내 손 잡아줄래요. Let it be 나와 평생 함께 할래요. Marry me 나와 결혼해 줄래요. 오빠 이거 와, 촬영해? 아니 이게 아니라 내가 깜짝 놀래키려고 그랬는데 아우 쪼끌려 나 이제 가야겠다. 는 다시 어디? 얘기하지 마. 우리 헤어져 그냥. 아우 나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제일 싫은 거 같아. 아무도 없다. 어 누구예요? 제 노래 마음에 드셨어요? 안타깝지만 저희와 함께 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도 권인턴 덕분에 저는 강제로 심장이 잠깐 뛰었어요. 잠깐이 아니라 많이 뛰셨어요 오늘 대표님. 자 그리고 장기연애 장수연의 커플이 가기 좋은 뷰 좋은 데이트 코스 잠시 쉬고 있는 연애세포를 깨워줄 수 있는 장수 커플들 지금 뭐 보고 읽으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죄송한데 아니, 차라리 그럴 거면 이렇게 편하게 읽으세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읽지 마시고 잠시 쉬고 있는 연애 세포를 깰 수 있음! 날씨가 좋건 안 좋건 사실 상관없는 곳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죠. 이 모든 걸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롯데 월드타워. 여기가 지금 몇 층? 113층입니다. 대표님 진짜 광고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읽으시니까. 저는 롯데 없이는 못 살아요. 밥도 롯데리아로 먹었거든요, 방금. 롯데리아! 그래서 아니 오늘 연애 단계별로 맞춤형 데이트? 해봤는데 어땠어요? 단계별로 나눠 놓으려고 한 거지. 하루에 이 코스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건 그래요. 이렇게 즐기고 롯데 월드로 넘어가도 돼요, 심지어. 아, 그리고 석촌 호수도 돌아도 돼요. 또 그건 이제 밤에 해 지고 그러니까요, 나서. 그러니까요. 어, 그럼 빨리 가요. 그럼 출발해요. 아, 제가 근데 스케줄이 또 있어가지고 제가 곧 투어 가야 돼서 피팅을 가야 돼요. 권인턴 씨는 그리고 여기까지가 시급 딱 마무리고. 아, 갑자기 데이트 끝나니까 너무 비즈니스적으로 지금. 아니요, 아니요. 너무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정말. 저스트 비즈니스. 나 이거 해 주세요. 롯데 행사 앞으로도 많이 많이 의뢰해 주세요. 안녕. 1급은 언제 주시는? 6개월만 기다리시면 1급이 롯데월드 가서 자유이용권 하나만 끊어주고 가세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교복 대여도 해주시고요. 여기서도 자유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미치겠어요. 하센차 네? 마무리해봅시다. 오늘 너무너무 같이 할 수 있어요. 전 자유로 드롭하고 다시는 인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